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쫄깃 고소한 깻잎전을 부쳐볼게요. 재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깨끗이 씻은 깻잎의 꼭지를 잘라 줄게요. 어묵은 크래미 크기로 잘라 줄 건데요. 한 장을 2등분 한 후에 다시 4등분 해 줍니다. 계란은 계란물이 잘 달라붙도록 체에 받쳐 내려줍니다. 후추 톡톡톡 3번 뿌려주고 소금 2꼬집 넣어서 잘 섞어 주세요. 깻잎의 앞면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가장 길이가 길도록 반쯤 접어놓고 어묵 크래미 순으로 올려서 돌돌 말아줍니다. 이번에는 크래미를 아래쪽에 놓고 어묵을 위에 올려서 돌돌 말아주세요. 다음은 어묵을 놓고 크래미의 흰 부분이 이쪽으로 오도록 해서 돌돌 말아줍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에 말아준 깻잎을 계란물에 담가 올려주세요. 깻잎은 항산화 효능이 있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좋다고 해요. 뒤집어 줄게요. 타기 쉬움으로 약불에 붙여냅니다. 뒤집어 준 후에 식용유를 약간 둘러주세요. 깻잎의 쫄깃한 맛과 어묵과 크래미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너무 맛난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